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동방의 이스라엘 대한민국. 산과 바다, 그리고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만년 이어오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일구어낸 위대한 나라. 은혜로 성장하고 신앙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외세의 침입 아래서 흘린 순교의 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 은혜로운 시와 찬양, 감동으로 이어지는 국내 성지 순례와 전도 여행. 순례객들은 회복의 기쁨과 삶의 소망을 안고 희망을 찾아 길을 떠난다. 벌교를 지나 27번 국도의 종점, 고흥반도의 최남단의 녹동항이 있고 불과 10여 분 거리에 소록도가 있다. 섬 모양이 어린 사슴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 소록도는 경치가 아름답고 과거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 해안선의 길이 14km, 현재 약 600여 명이 살아가고 있는 섬 소록도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천국의 섬이다. 이곳에서 교인들은 떨어져 나가는 손가락을 숟가락에 묶고 산을 개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그리고 그 흙들이 바다를 메워 밭을 만들었다. 소록도 다섯 교회 중 하나인 소록도 중앙교회이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원로 목사 일행이 이곳을 찾았다. 폐병으로 고생하던 고 목사가 신학교 1학년 시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의 불씨를 붙였던 곳이 바로 이곳 소록도였다. 옛날 명단 다 없죠? 아, 예, 없죠. 그, 네. 교회가 붙여져 있고 그때 그 감격을 안고 당시를 추억하는 고 목사. 다시 이곳을 찾기까지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예전에는 그 중환자실은 못 들어가고 아무나 못 가요. 옛날에 이제 병원이 넉넉히 못 오다가 내가 들어갔다고. 예, 중환자실. 부자유실이라고 지금 부자 여기죠. 예. 그 반장이 박 집사가 45살 먹고 젊어. 그게 몇 년도입니까? 50년 전. 그때 한 4천 명? 아, 그럼. 이거 진 지 얼마 안 됐대. 64년도. 그 66년. 나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 66년도에 이게 헌당식을 했어. 이게 45년. 꼭 45년 전. 나 신학교 딱 들어가서 입학하자마자 여기 왔고.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고훈이 폐병과 가난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향 신안에 돌아가 은혜를 받고 광주에 올라와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된 고훈이 교회 청년들과 함께 첫 번째 찾은 곳이 이곳 소록도였다.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고자 이곳을 방문했을까? 소록도가 100년, 101년째 됐고 교회 역사는 지금 96년입니다. 4년 후에 이제 그렇지. 100주년 또 45년 전. 50년 전에 그때 교회 지은 지 얼마 안 막 그때 고생하고 어마어마하게 그때 커서 지금도 크지만. 근데 지금 교회들이 교회만 지금 크게 남은 고향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안이 이남철 장로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토해낸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쫓아내냐면은 우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갖다 못 들여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가라는 압력 아니에요.
그래서 3년간 골방 생활하다가 여기서 거기 와가지고 병이 제일 병이 강력하게 병을 낫으러 왔다가 병이 더 도져갖고 병이 더 커버렸어요. 악화됐어요. 나뿐 아니라 여기 살고 계신 분이 됐다는 거죠. 의료 시설이 안 왜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먹는 것도 형편 없었고 먹는 게 있었지. 그때는 경상도 같은 데는 한 집 건너 환자들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아프다가 피를 토하고 아프다가 내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면성 건강이었고 면석이 생활 한 5년 하다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딱 광주 호남 신학교를 갔지. 아. 지방이라 그래 가가지고 입학하던 그 해니까 5월 17일 이제 소록도에 가면 개방된다. 그래 이제 내가 그 우리 교회 여자 선생님들 네 사람 여선생 처녀들 네 데리고 저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막 이렇게 꼭 구경하고 나병은 낫는다 구라탑하고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그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나는 예배를 한번 드려주고 가고 싶다. 환자들 만나서 제일 중한 자식으로 나를 인도해라 했더니 허락을 해줬어요. 내가 전도사인 줄 알고. 그래 가니까 방에 들어가라니까 못 들어게 여기는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8명이 들어놓은 환자가 어르신들이 들어놓아서 아주 중한 자죠. 못 일어나고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 그런데 거기에 45살 된 여자 박집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환자 같지가 않아. 굉장히 건강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은 저기서 예배 보시오 하고 나는 밖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중앙여신 방문을 열어서 문 사이로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박집사가 뭐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냐면 내가 물었지 집사님 제일 어려운 것이 뭐요? 먹는 거요? 뭐 그런 것이 아픈 거요? 그랬더니 그런 거야 우리가 어차피 아프고 먹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지 우리 같은 것들이 예수 아니면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고 너무 감사한지 이 예수를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데 몸이 이러니까 가서 전할 수도 없고 전도해도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사님은 아무리 폐병에 걸려서도 건강하시니까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9명하고 서원을 하자고 우리 9명은 전사님을 위해서 천국에 가서도 기도할 테니까 전도자 되라고 전도하라고 기도할 테니까 전사님 우리 9몫을 대신해서 전도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애탑니까? 그래, 나는 가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9 사람을 9 몫을 내가 전도할 테니까 당신 천국 가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러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때 5명 된 교회에 가가지고 50명도 만들고 50명 된 교회 가갖고 만 명도 만들고 전도는 2만 명도 하고 그래 그 약속을 할 때 박집사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전도사님 나는 부산이 내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중소기업을 경영한대 그냥 무슨 아프질 않아 뜨거운 물이 다 뭐 좀 진통을 잘 몰라 그래 병원에 갔더니 한센병이라는 진단을 해주었어. 그게 당신이 서울도 병원 여기 가면 좋다고.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울다가 편지 하나만 써놓고 나는 가출합니다. 당신들하고 못 살겠으니 가출합니다. 찾지 마십시오 하고 애기 둘 남매 남편 그러고 서록도를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산을 향하여 바닷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찌라시도 나고 옛날에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그래도 깜짝같이 이제 자기 남편은 자기가
한센병 환자지 모르니까 여기는 꿈에도 못하지. 그러면서 전사님 가서 우리 기도해 줘.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내일 돌아가시는지 오늘 돌아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가서 나는 오직 전도하는데 내 생애를 다 바쳤지. 근데 왜 여기를 못 왔을까 하는 것이 내가 참 이상해. 그때 내가 와서 했더니 박 집사가 그 교인들에게 좀 전해서 우리는 여가 있어도 영위할 거 없다. 우리 전사님이 우리 대신에 전도한다. 와보니까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꺼져가는 심지도 불지 않은 자비로우신 주님, 45년 전 계략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서울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계략으로 많이 피를 토했지만 나보다 더 많은 피그름을 토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가서 뵙고 싶습니다 하고 5월 17일 개방의 날로 와서 우리 박집사 만나고 환자들 만나서 서로 서운하고, 전사님 감언 전도 우리 아홉 사람 이름으로 대신해 주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전사님 이름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하는 것이 45년 세월을 넣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환자들의 그 형제 자매들의 기도로 인하여 저는 전도자가 됐고 경전도 건축하고 수많은 영혼도 건지는 종이 되어 이제 그 은퇴하는 나이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우리 전사님 사랑하는 형제들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비록 이들은 고통 속에서 길을 갔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 우리가 회개하는 땅, 지금도 소록도 애양원 모든 곳에서 이 육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록도 사람들 고흥. 골마다 푸른 나무와 품을 덮고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구부러진 신장목길 돌들은 굴러있고 숲에는 새소리 모래언덕에는 바람소리,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만 산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죄 없는 거리, 바다에 살더니 바다가 되고 산속에 살더니 산이 되어 우린 모두 한센병 환자라도 부끄럽지 않다. 오늘도 종이 울리면 더 크게 조종을 울려라. 덫을 벗었다, 가면을 벗었다, 자유를 얻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고 문 닫고 밤새워 울던 아픈 친구,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가 어서가. 가는 길에 내가 남아 백화황송이 심고 잊고 다시 필 때면 변신의 옷 입고 우리는 또다시 만난다. 우리끼리 살지 않아도 좋을 땅에서 다시 만난다.
산을 내려오면 불앞타 나병은 낫는다. 그 위로 빛이 비치고 우리의 긴 행렬은 어둠처럼 잠적한다. 골마다 푸른 나 아픔을 덮고 그래도 아직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이 시는 제가 45년 전 신학교 1학년 때 아직 내가 시인이 아니었을 때 이 수록도 와서 9명의 한센병 환자들 어르신들과 자기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하고 나는 아홉 몫에 전도하기로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때 쓴 시인데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장례를 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식구들이 장례를 하더라.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사람들은 밖에서는 죄인이라 그래. 아, 죄 많아서 뭐 그런 병이 걸렸나. 그러나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 없는 거리. 진짜 이곳은 죄가 없는 거리. 죄인들이 살지만은 세상 사람 너희들은 죄인이라 그래도 죄 없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같은 거리. 네, 그런 감동으로 내가 45년 전에 내가 이런 시를 썼나. 1916년 일제강점기에 한센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구별받은 기도의 섬 소록도. 소록도 중앙공원이 보인다. 당시 일제가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 연인원 6만여 명을 강제 동원하여 조성하였으며 공원 중앙에는 구라탑이 있다. 고흔 목사가 당시를 회상하며 공원을 찾았다. 지난 세월 변해버린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지금 순례자들은 잊혀지고 무뎌진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있다. 하나원 시는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시인인데 나병을 아팠어요. 그래서 이 소록도 찾아오면서 있었던 전라도 길인데 한하운 전라도 길 소록도로 가는 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산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짓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서울에서 소록도 찾아오면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짓가다비는 우리 한국말로 양말이죠. 옛날엔 벗은 벗은 하나 벗으면 벗은 발 속에 그 나병 환자의 발가락이 이제 너무 지쳐서 잘려져 나가. 그래 아픈 줄 몰라. 그냥 두 개 아직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가 전라도 길이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것이 참 생명을 가진 시였어. 그러면서도 하나원 시가 낙심하지 않는 거. 이 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서의 길을 걸어서 온다는 게 나병 환자는 이거 누가 달구지도 안 채워줘요. 이번 데를 걸어와 걸어서 그러려니까 발가락이 하나씩 잘려 나간 거지. 와, 직가다 기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걸 우리 중학교 때 들었다. 아, 이거 아니 이거 안 하고 왔으면 그러게 섭섭할 뻔. 아유, 잘하셨습니다. 전도자 시인 고흔 목사. 그가 지금 이곳을 찾은 이유는 한국교회에 무너진 십자가를 세우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 순례자들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에 있는 섬마을 금오도를 찾았다. 금오 열도에서 가장 큰 섬 금오도. 해안 절벽길을 따라 약 20분. 우왕리교의 이기풍 순교 기념관이 있다. 1920년 제주도에서 11개의 교회를 개척한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를 떠나 광주, 순천, 고흥, 벌교에서 목회하다가 1937년 10월 70세 고령의 나이에 이곳 우왕리 교회로 파송받아 돌산, 안도 등 근동 섬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기풍 목사님은 결혼을 먼저 한번 했죠. 거기서 이제 아들 하나 낳고 부인이 돌아가시는데 3대 조상하시고 4대 조상하고 그대로 김문옥이었고 이제 여가 된 거죠. 이기풍 김문옥인데 이 글씨들은 이기풍 목사님 실필을 하더라고요. 아 여기가? 예. 여기 저희 교회를 가는 저희 교회 역사를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제주도 이제 처음 가신 곳에 이제 제주도 가셔가지고 네. 목포에서 배를 타고 그때 뭐 저희들 알기로는 한 두 달을 간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처음에 다 못 가시고 추자도 네. 금방에서 한번 배가 풍랑 만나가지고 꼭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뭐냐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는 명칭을 네. 많이 쓰거든요. 네. 그 이유가 풍랑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번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추자도 어부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생명이 건지고 풍선 도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 달이란 말이 그 말이 같은 거예요. 없으니까. 처음 갈 때는 가족들 다 안 갔더라고요. 혼자 가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시니까 가만히 그분의 이 복음의 루트로 본다면 사실은 아무나 선뜻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 강릉 나오셨으면 강주에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울로 가든 평양으로 가셔야 하는데 거기서는 다시 순천에서 고흥 다시 또 들어갔다가 그리고 벌교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것 본다면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란다면 그분은 그 길을 갔더라는 거죠. 왜 사도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참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순교자가 다섯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기풍 목사 한 분 계셨고 그 일제 때고요. 저 6대 때 보면 6대 김순배 목사 때 보면 두 번째 난에 항도배 가근진, 백인수, 안경수 네 분이 이제 두 분 집사님, 두 분 성도 해서 네 분이 순양 목사님 한장소에서 6.25 때 순교하신 거예요. 이게 일제 때는 선양 뭐냐 이기풍 목사님, 6.25 때는 이제 두 분 집사님, 두 분 성도 총 네 분의 성도들이 선양 목사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교했으니까. 여기 출신이시. 그러죠. 저희 교회 성도죠. 두 분 집사님과 두 분. 이기풍 목사를 비롯하여 다섯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우항리교회. 이제 그렇죠. 이곳을 다니마는 봉세환 목사가 생각하는 순교자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너무 쉽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관. 이거 관이에요. 봉세환 목사는 자신의 교회 교인들 먼저 순교자의 삶을 살기 원했다. 강단에 올라가지고 아래 강단에 이것을 넣고. 이제 저부터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 숙이 많은 누가 있는 거예요? 그날 메시지는 딱 하나였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다 죽이려는 그리고 끝에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었어요. 혹여라도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기념하는 앞자리에 간 뚜껑을 열어보신 누가 있는가? 내가 죽노라. 사실은 교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순교자의 길은 곧 하늘로 향하는 생명의 길이었다. 교회 뒤편에 이기풍 목사 순교지가 있다.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순례자들은 이곳 우항리에서 기근과 질병, 매맞음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의 사도 바울 이기풍 목사를 보았다.